시청자님들, 여기가 그 우리 축산하는 쉽게 말하자면은 고깃집이거든요. 지금 굴빗집 어르신이 저쪽에 이제 제가 모시고 올라가야 되는데,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 삼척 의료원이 있고, 요 앞에는 그 삼척 시장 하나로 마트가 이렇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이제 어르신하고 올라가다가 우리 잘생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우리 축산. 혹시 사장님 택배도 됩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택배다 가능합니다. 그 한백산 도깨비 구독자님들이 혹시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잘생겼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아, 별 말씀이요. 자, 우리 잘생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저 어르신하고 먹으라고요. 요 돼지 껍데기도 일부 주셨어요. 그 다음에 요 파절이도 주셨네. 네, 요거는 삼겹살 드실 때 파절이는 다 씻어 놓은 거거든요. 아이고. 그래서 이 소스에다가 요렇게 묻혀 드시면 되고요. 예, 예.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는 그냥 여기 뭐야 구워 드실 때 같이 살짝 구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. 그 우리 사장님 장계는 갔어요? 아, 그럼요. 저런 남자를 거의 놔둘 리가 없지. 28에 큰애 나가지고요. 와. 지금 23이에요. 참 잘생겼다. 영화배우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사장님 죄송하지만 한백산 도깨비. 네. 구독 좀 부탁드리고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택배보다 진짜 주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. 아, 네, 택배. 구독자 한 20만 되니까. 아, 네, 택배 많이 나가고. 우리 사장님 죄송하지만 구독 좀 부탁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한백산 도깨비 좀 더 털어봐야 나와요. 네, 알겠습니다. 또 뵐게요. 네, 앞으로도 여기 와서 고기 사 갈게요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아이고. 아, 어디를 가든지 구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기. 유튜브의 숙명입니다. 아, 약국이 다 문 닫았는데 고기만 열었네. 병약국. 예, 저 아니 저 앞에 저 의료원 앞에. 저쪽에. 예, 고기 조금 샀어요, 어르신. 올라가 꼬 먹으려고. 아이고, 이제 굴빗집으로 올라가면 됩니다, 여러분. 아이고. 자, 삼겹살도 샀고, 번개시장에 가서, 우리 저녁에 어르신하고, 어르신이 생 오징어를 넣고 이렇게 국물, 시원하게 내드리면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, 오징어도 두 마리, 그 다음에 또 큼직한, 명태 이렇게 반쯤 말린 거. 자, 그것도 하고. 이제 우리 어르신도 한 2주일 만에 올라가신대요. 2주일. 아이고. 나오는 그 농사님도 같이 와가지고 태우고 낚이는 거 어떠냐. 토요일 날. 아, 그 봤어요. 돈은 그 근데 그 구멍나네. 아. 그 아들 또 데리고 왔다는 거. 예, 예, 봤어요. 중간에서. 병원에 가서 검사했어요. 다리 뭐 있자고. 아프니까 뭐 뼈가 타나는가 그만이지. 나이가 들은 연세 때문에 그래. 그리고 문제는 보지. 아이고, 하라고 말만은 나를 그러게요. 그치, 맞아. 아니, 옛날에 그 산에 말이 지게에다가 그렇게 짐을 지고 댕기고 그랬는데. 아유. 나는 수전 안 돼. 운전 수전 안 되지, 나이만. 안 돼, 안 돼요. 맞아요. 그 살살 그냥 달래면서 댕기는 수밖에 없어요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이제는 뭐 수술하면 오히려 그게 더 고생이야, 어르신. 살살 달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. 어제도 뭐 저기 양도 따라오고 아무나 소리 안 들고 안 근데 어르신 술 좀 많이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? 의사가 그런 소리 안 해? 병원도 매달 이 진통 있는 사람은 좋다. 안 됩니다. 조금 잡수가 있거든. 어, 우리 술을 먹어라. 그래야 미친도 되지. 안 된다. 남아도 술 한 번 미친도 안 된다 하더라고. 요전에 어르신 저 보니까 막 벌벌벌 떨더라고 다리를. 그래, 술 한 번 되지 않는데 술 한 번. 그 술 드시면 좀 낫잖아요, 그죠? 내가 이제 약을 입술 나는 약을 주더라고. 관장 약을. 술 먹으면
양모는 돈 벌지 마야 돼. 돈은 뭐, 아무 뭐 결혼도 해, 막. 그치. 그래서 어제는, 근데 사람들은 어르신 자꾸 술 들인다고 막 말이 많아. 그것도 모르고. 그쵸. 맞아. 자, 여러분, 저 어르신 말씀이, 예, 저,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, 저, 의사 선생님 말씀이,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, 저, 깨끗하게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, 저기, 술을 드셔도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, 이러시더래요. 그, 저, 어르신 술 드신다고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, 좀. 아유. 예, 어쩌면은, 어르신께서 술 힘으로 이렇게 저 이겨내시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, 여러분. 아, 여기서 왼쪽이 이쪽으로 가야 되네. 이리로 가는 길이 가야지. 이리로 가면 뭐지? 집안 더 빨라. 예, 맞아요. 이게 차죠, 그 어르신 집에 놀러 가서 술 들이면 술 들인다고 막 뭐라 그래.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. 아니, 술을 잡서야 또 그나마 힘을 쓰고 이러는데. 그게 우리가 가서 어르신을 술을 자꾸 먹인다 이거예요. 아니,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뭐 술을 어르신한테도 놀러도 못 가게 해. 그냥 술 준다 가면 전설 자꾸 나오는데 뭐 아줌마 그런 전설 안 끼고 누가 이제 자꾸 그런 나오거든. 아니, 근데 우리는 억울한 게 솔직히 어르신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저 어르신 놀러 가는 거 싫으세요? 안 그렇죠? 안 그래. 나 온 사람 더 고맙지. 그, 여러분, 잘 들으세요. 어르신께서 그 일에 올라와가지고. 그, 혼자 사람이 그건 안성 고자한테 있는 거. 그건 엄세우 보내고 그런 사람이.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은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은, 어르신한테 놀러 오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단 얘기예요. 와가지고 뭐, 이렇게 저, 좀 얍삽하게 이름 몰라도, 와가지고 어르신한테 좀 이렇게 저, 일도 도와드리고, 또 와서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거 싫어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꾸 그래. 그 어르신 혼자 있게 그럼 뭐 술을 주네 뭐 네, 술을 주네 조용히 있게 하라는 둥 막 그거 좋지 않은 게 아니야. 그게 내가 볼 때 참 그 어르신 사실 혼자 계시면 얼마나 심심합니까. 심심하면 적절하지요.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저 혼자 그러니까 어르신 혼자 있게 놔두라는 얘기야. 그 말도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어르신이 솔직히 사람 오는 걸 싫어하면 저도 안 가죠. 나는 그런 거 싫어. 안 가는데 가서 뗄감도 해드리고 물도 떠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. 오늘도 어르신 올라가서 우리 맛있는 거 해먹어요. 야, 먹을 거 많다. 삼겹살 어르신 드리려고 또 저 이까 그 다음에 또 뭐 또 생선도 좀 사고 그리고 또 아들이 뭐냐 장어 아유 셰프들 주더라고. 그 장어 어르신 제가 요즘 좀 얻어먹었잖아요. 그것도 어르신 먹을 거 다 뺏어 먹었다고 지랄 난리들이 아주. 아, 어르신이 둘이 꼬 먹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, 그거. 그때 다 먹고 나와간대. 그때 가지면 붙여놓고. 그때 어르신, 그때 기억나세요? 어르신이 왜 우리 그 전날 꼬 먹고, 그 남았던 거 어르신이 그 다음에 후라이팬에 날 태워줬잖아요. 자네 이거 먹으라고. 그걸 내가 좀 몇 개 먹었더니, 그거 어르신 먹는 거 뺏어 먹었다고 난리 하고만 사람들이. 아이고 참나. 어르신도 제가 볼 때는 어르신도 연세가 많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시려고 가끔 찾아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.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뭐. 오늘 아주 분명히 한 말씀 해주니까 좋네. 그 어르신이 이렇게 저 사람 오는 거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댓글 넣지 마세요. 뭐 어르신 혼자 조용히 있게끔 놔둬라는 둥 가서 술을 같이 먹지 말라는 둥 또 술을 사가지 말라는 놈도 있어요. 그것도 술을 안 사오고 그랬다고 전혀 와.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술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그렇게 말 안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. 그 왜냐 하도 이제 술 가지고 간다고 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먹었다.
근데 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 제가 영상에 지금 찍었는데요. 어르신이 마트에 들리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술 사고, 두 번째는 뭐 라이터라든가 그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 건전지 사시고 또 뭐 간장도 사시고 이러시거든요. 그게 우리가 어르신 보고 술 좀 먹지 마세요 해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, 절대로. 또 어르신의 어쩌면 유일한 낙인데 산에서 자 아침에 일어나서 술 한 잔 걸치시면 기분도 좋고 몸도 덜 아프고 이런데 그걸 못 먹게 한다는 거는 진짜 저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. 예? 내가 볼 때는 그래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그거는. 그냥 뭐 어? 그냥 아무렇게나 말이지 생각 없이 말이지 저 어르신 집에 올라가지도 마라, 술도 주지 마라, 술도 사가지 마라. 그러니까 저 그런 댓글 뭐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어요. 있는데 나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뭐 그러든지 말든지. 근데 내 말은 정확하게 저 어르신의 지금 입장을 알고 또 이렇게 댓글을 하는 게 옳다. 아,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, 사실은. 자,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예, 어르신께서 앞으로 사셔봐야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댓글에 술 사가지 마라, 그 올라가지 마라 이런 게 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어차피 뭐 그런 거는 뭐 유튜브 하다 보면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, 어르신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진짜 소주 한 병, 소주 두 병 또 가끔 이렇게 올라오실 때 양말도 갖다 주시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, 사실은. 그래서 우리 유튜버 분들 혹시 저 어르신 집에 올라오시면은 그 뭐 그런 댓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소주 짊어지고 맞죠 어르신? 가져오시면 가져오란 얘기, 그죠? 짊어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짊어지고 오세요. 저 그러고 그 우리 아드님도 술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하죠? 그러니까 아버 중에 유일한 낙인데 저게 가만히 있어 봐. 저게 무슨 산이더라? 산이 엄청 크네 저거. 두타산인가? 두타산. 아 이거 두타산이 엄청나게 크네. 근데 어르신 여기서 보니까 태백이 가깝네. 저 바 팽팽 떨어진 태백이 저기 맞죠? 예예예 저 바람의 언덕이 저기가. 야, 아, 근데 두타산이 좀 멋있네. 멋있어. 강동. 예, 예, 맞죠, 맞죠, 맞죠. 맞아요. 근데 우리 아드님들이 보니까 사람이 좋게 생겼네. 그 착한, 한마디로 착하게 생겼구만. 아유, 처음에는 몰라도 자꾸 보니까 사람이 좋게 생겼어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많았지도 않고 여름 10만 원 거니까 그게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이 돈이 아들 떼고 술 딱 찍으면 돈이 다 벌어졌다.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겠네. 많이 안 주죠. 경주 때 주셨는데 올해 이제 2년 됐다. 아이고. 그 집은 아들이 몇이에요? 그 막내 아드님. 아. 그 해결도 다 떼고. 아이고. 이 막내가 내 아들 나라 다른 막내가 나가려고 작년 들었어. 아들 나라 그냥 다른 집 나가려고. 뭐 아들 낳고 싶다고 놀 수 있나 뭐. 그런데 그래 좀 그때는 경제 사람이가 아무 이상 못 나고 해.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요새는
아무 때나 그래도 낙낙거리야. 지금도 보면서 이래야 안 나요. 그러니까 놀아 하니까 넣나 이제 안 넣지. 아, 안 넣지. 넣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. 아유. 사람 뭐 아들 다녀오면 보내면 아들 이것을 키우자. 맞아. 아유. 오늘 우리는 낙후 준댄다. 맞아요. 아유. 지금은 제발 좀 놀아가 해도 안 놓는다니까. 아유. 잠깐 한 청인데 뭐 한 번째는 장관님 청이라고. 그렇죠. 맞죠. 그냥 나오면 그냥 혼자 살아가야 된다. 내가 보고 서로 그만이 없겠다. 아, 근데 삼척 번개시장이,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, 새벽에 열고 11시까지 한다네요. 아까 그, 뛸 사람도 번개시장에 가야지, 이게, 지난, 문 안 열어. 장난을 해야 지금, 6시, 이래. 그런데, 아주 새벽을 이렇게 놓습니다. 나는 저, 누가 요전에 물어보니까 그래요. 아침 6시쯤에 열고, 저 9시 되면 문 닫는다 그래, 그래 알았더니, 그게 아니고 11시까지 한다네. 아, 근데 어르신 저 소주 저 7만 주고 가겠어요? 이거 무거운데? 저거 무거워요, 근데 사실은. 아, 검사들 그냥 넣자 빼고 대패 걸렸고, 대패 동무가 저 초지 안 해먹더라고. 그, 저, 어르신, 대병 두 병 가져가시면, 얼마나 드세요, 혼자서? 한, 일주일 잡사요? 이틀에 다 먹어버려요? 저 대병 두 병을? 아이고야. 야, 어쨌든 참. 그 오늘 내일 먹으면 없네 저거. 내일 먹었긴 하지. 아이고. 그 술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거? 술 떨어지면 어떻게? 아, 그 뒤에 또 있어요. 비축 하는 게 또 있어요. 아. 자, 여러분 저기 우리 저 굴피집에 오시는 분들 저 어르신이 이제 술 사 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저기 올라오실 때 예, 우리 어르신의 유일한 낙입니다.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뭐 어르신 뭐 술을 뭐 어? 먹게 한다는 둥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저 우리 유튜버님들께서도 너무 그 댓글에 예, 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어르신께서 좋아하시는 걸 왜 주변에서 이렇쿵 저렇쿵 저 어?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또 본인이 결국은 저 우리가 술을 저 안 갖다 드리면은 이 읍내까지 내려와서 사가지 짊어 지고 올라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우리 일부 시청자님들은 저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이렇게 저 사가지 말라 뭐 그 갖다 드리지 말라 이러시는 거는 좋은 뜻으로 또 이해는 되는데 에 어르신의 유일한 낙이고 에 여기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저 술을 안 사가지 가도 어르신은 어떻게 하든지 술을 저 구해 잡서요. 그 어르신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저 가까운 마트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려면은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사가지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. 저 우리 저 강촌님, 저 시골 플랫폼 촌님, 그 다음에 산골 브런치님. 우리 뭐 어? 요즘 이렇게 저 많이 오시는 턱토마 등이 한백산 도깨비 할 거 없이 예, 술 열심히 짊어지고 오시기 바랍니다. 술 가져오세요. 술 안 가져오면 오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르신께서 자 어르신 술 갖고 오는 거 싫지 않죠? 응? 아 그런 거래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자 어르신께서 저 술 안 갖고 오면 오지 말래요. 저 술 안 가져오는 사람은 출입 금지 이러니까 자 여러분 저 술 좀 올라오실 때 저기 어르신께서 우리가 뭐 먹으라 말을 한다고 술 안 드실 분도 아니고 또 병원에서도 적당히 술을 드시면은
예, 무릎 통증도 덜하고. 오늘도 저 파스를 2만원치나 샀어요. 자, 이게 파스 사고 간장도 사고 삼겹살도 사고. 예, 저는 오늘 어르신하고 하룻밤 자고 내려갈 겁니다. 오늘 어르신 하룻밤 자고 가도 되죠? 예. 오늘은 제가 짐이 많아서, 저 원래는요 오늘 나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 지고 가. 너무 무거워. 그러니까 톱을 가지고 왔거든요. 못 짊어지고 가. 오늘은 그냥 가서 맛있는 거 해먹고 놀다가 일 가면 다음에 또 올 때 그때 하지. 뭐 예. 아, 근데 날씨가 입춘 지나니까 싹 달라지네. 그러니까. 작년에 3월 달에 누가 올라가다 보니까 3월 그때 말경인가 보니까 뱀이 댕기더라니까요. 양지 쪽에 시인시 댕기더라니까.